안녕하십니까. 종이접기 작가 레드페이퍼 서원선입니다. 화이트페이퍼 이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액션 종이접기라고 아시죠? 그럼요.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종이접기? 재밌죠. 재밌죠? 오늘 이제 움직이는 종이접기를 해볼 건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학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박쥐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박쥐요. 네. 박쥐가 날개짓을 막 하는 그런 박쥐입니다. 네, 재밌을 것 재밌게 같죠? 했네요. 네, 재밌습니다. 박쥐라고 하면 굉장히 좀 무섭죠?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TV에서 보면은 징그러운데 실제로 만나면 무서울 것 저희 어렸을 때 박쥐가 좀꽤 있었어요.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옛날 사람이라서. 네. 요즘은 볼수 없지만, 과거엔 꽤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또 만화 영화 있었죠? 황금박쥐라고 아세요? 아, 제가 골드 하잖아요. 아시죠? 알죠? 네, 막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 황금박쥐. 맞아, 그거. 어디에서 날아왔나? 우리 어렸을 때 황금박쥐. 그거 하면서 막 동네를 뛰어다니고 했었는데, 아주 네. 친숙했던 동물이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들고 어려운 동물이니까. 자, 재밌게 한번 재워보도록 박쥐가 난다고요? 하겠습니다. 네, 날리는 게 날개짓을 한다는 뜻이죠. 어떻게 날겠습니까? 자, 해볼게요. 오늘은 액션 종이접기입니다. 자, 색깔부터 우선 할게요. 양면 종이를 했을 때, 이 색깔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겉에 표면에 주로 나오는 색, 얼굴색이 나오게끔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얼굴색이 좀 짙은 색으로 할 거예요. 삼각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각형 접기요. 역시 또 삐뚤어지네요. 참, 항상 바르게 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르게 달지 못해서 그런 이렇게 삐뚤어지네요. 대기하시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반대로도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펼치고. 다음, 요, 밑에 삼각형에 중앙 점까지 이렇게 곡지점을 올려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반은, 다시 반의 반은. 네. 펼치고. 다시 또 한번 요 접힌 선에 네, 또 반칙을 반을 내나요? 접겠습니다. 자, 펼치고. 마지막으로 접은 선이 요거예요. 그러면 맨 위쪽에 있는 거를 쭉 끄집어와서 지금 접었던 데까지 접은 점까지 와서 이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접기라는 게 비율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지금 달라졌죠, 그죠? 동물에도 형태에 다 비율적으로 그렇죠, 달라졌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아름다운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돌려놓고 얘를 이렇게 삼접기로 해서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 냈어요. 됐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자, 이런 삼각형이 삼각형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얘는 삼각형이 아니지만, 네. 자, 이렇게 놓고 한쪽을 이렇게 올려서 접었다 펴고, 핍니다.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접었다 펴고. 자, 지금 보조선을 내고 있는 중이에요. 보조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다시 다 펼칠게요. 이렇게까지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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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여기까지 접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 작은 삼각형 이렇게 꼭지점까지 끌어올릴게요. 중심점에 맞춰서 접어줄게요. 불안하게도 제가 색깔을 바뀌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잠시. 자, 됐습니다. 그다음 펼치고 네. 이렇게 잡아서 접어보겠습니다. 네, 잡아볼까요? 여기 작은 삼각형이 나왔죠? 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보조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에 반을 접었다 펼게요. 반을 정확히 정확해야 돼요, 여기는요. 커서 날개짓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15cm로 접으시면 날개짓이 굉장히 편해요. 자, 접고, 다시 이쪽 고추장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접었다 펴주세요. 맞춰서 깔끔하게. 네, 깔끔하게. 액션 오리가미, 이제 액션 종이접기는 아주 깔끔하게 접어야 돼요. 되셨죠? 그 다음에 네. 여기에 반도 접어둘 거예요.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돌려서 맞춰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접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접으시면 돼요. 삼각형만 예. 이 부분.
좀만 더 가면 어떻게 제가 이거 왜 이런 과정을 밟는지에 대해서 네. 이해하실 수 있어요. 뒤집어서 반대로도 지금 접었던 데 반대로 똑같이 접힌 선을 그대로 그 접힌 선을 그대로 접었다 펴줄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도 한번 뒤로도 한번 다 접었어요. 네. 삼각형에 반반반 뒤집었을 때 역시 반반반 다 접은 거예요. 네. 자 이제 뭘 할까 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볼게요. 세워볼까요? 네. 여기 주머니가 하나 있죠? 네. 주머니를 이렇게 눌러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접힌 선 있죠? 여기 네. 선이 닿았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서 접어서 닫아보세요. 자 선이 접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보조선을 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얘를 다시 밑으로도 한번 접어보고 위로도 한번 접어봐서 충분히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줄게요. 자, 정확하게 깔끔하게 그렇죠. 예, 예. 네. 작은 학접기를 만든 거예요. 되셨죠? 자, 위로도 네. 한번 이렇게 해서 왜 얘가 자꾸 제가 이렇게 왜 눌렀다 폈다를 계속하는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다시 펼치겠습니다. 다시 왜 힘들게 접은 다음에 왜 또 펼치느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펼치겠습니다. 네. 되셨죠? 자, 펼쳐놓겠습니다. 그렇구나. 그 다음에, 아, 우리 아까 어디 접었었죠? 이렇게 접었었죠. 여기까지 왔었죠. 그죠? 네. 여기요. 그렇죠. 접을 수도 있었죠. 네, 됐습니다. 자, 이제 보조선을 많이 냈어요. 이제부터 접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접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아까 처음 접었던 것처럼 처음에 이 선 냈었었죠? 네. 그 다음에 이 선 냈었었죠? 자, 얘도 이렇게 냈었죠? 여기까지 했었죠? 네. 뒤로. 네. 뒤쪽도 위로 해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개 날개를 옆으로 놓고 이렇게 펼쳐보세요. 네. 비행선처럼 생겼어요. 비행기, 그죠? 멋진데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큰 삼각형이 있고 작은 삼각형이 있죠? 네. 이걸 같이 큰 삼각형의 안쪽을 눌러서 이렇게 접어볼게요. 다 접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완전히 누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상하게 접었던 거 아세요? 학접기에 썼던 거 있었죠? 네네네. 그 선을 그대로 접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접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네. 아까 접었던 선을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자,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 부분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까지 접었던 종이접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네. 새로운 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조선 만들었던 거 그대로 가는 거라서 네. 여기까지 평평하지 않습니다. 여기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큰 삼각형을 눌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눕히면은 정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런 모양이 되면서 평평하게 누울 수가 있어요. 아주 네.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죠? 아, 네. 이런 모양은 참 찾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래요?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제 안정적으로 어려운 부분 다 넘어왔습니다. 이제 쉽게 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들춘 다음에 네. 자, 들춘 다음에 아까 평평하지 않았던 그런 모양 다시 여기까지 전부 다 싹 이렇게 접어서 다 싹 접은 다음에 여기까지 오죠? 온 다음에 이 부분은 요 끝까지 가면 삼각형 모양 접힐 거예요. 이런 모양을 접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눕힐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렇죠. 삼각형을 접고 예, 꼭지점을 편안하게 놓으면서 다시 원래대로 닫고. 그렇죠. 예. 눕혀주면은 네.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다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들추고 요 꼭지점 부분 여기 접힌 부분 잘 보시고요. 네. 접고 사각형 접으면서 사각형 정확하게 접어주고 쭉 올라오면서 꼭지점까지 접어주면서 접고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눌렀던 부분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져야 이게 날개짓을 편하게 해요. 네. 종이 두께가 있어가지고 네. 날개짓을 계속 편하게 중첩적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되게 두껍네요. 네. 두꺼워지셨죠? 네. 이제 박쥐의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게 무슨 박쥐야? 박쥐 얼굴을만 표현하면 굉장히 박쥐스러워져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정사각형 있죠? 작은 정사각형 네. 위에 올라온 정사각형을 물고기 접기를 할 거예요.
물고기 접기요. 네네. 네. 이렇게 접고 접다 펴고 다시 이쪽도 이렇게 접었다 펴고 네, 접다 펴고 접다 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모아 접어 주세요. 아,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까지 다 똑같이 한꺼번에 하셔야 됩니다. 이 밑에 부분에 약간 그 뭐랄까 남는 부분들 종이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색깔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깔끔하게 같이, 네, 같이 한꺼번에, 잡고. 네, 이렇게 물고기 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잘 보이는 거겠네요. 반대편도.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편도 접었다 펴고 네. 다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접었다 펴서 접었다 펴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모아 접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모아서 물고기 접기를 하는데 여기는 그 남는 부분들도 다 한꺼번에 같이 물고기 접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잘 다듬어 주시고요. 접어놓고 다른 부분이 엇가는데 네.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고기 접기가 됐죠. 자, 이 부분이 뭐가 되나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액션 종이 접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요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네. 예, 그 요 부분이 이제 힘을 받는 부분이어서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요 부분만 주의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막 응용을 하셔도 돼요. 요 부분만, 침범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쭉 큰 길게 된 선이 있죠? 네. 그 선에 맞춰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시고, 접었다 펴주시고. 네. 접었다 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접힌 선에 맞춰서 네. 이렇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맞춰서 요선에 요선에 맞추어서 네. 삼각형 접어주시고 펼치고 다시 반대로도 이렇게 접었다 펼쳐주시고요. 네. 접었다 펼쳐주시어서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요런 요런 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요선 그다음에 요선 요런 선이 나왔죠, 나왔죠, 그죠? 네. 자, 그 선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오므려 주세요. 오므려서 오른쪽으로도 한번 왼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접혔다 뒤쳐서 해주세요. 보면 앞에 이렇게 뾰족하게 선이 하나 나왔죠? 네. 얘를 다시 가운데 주머니를 누르고 살짝 눌러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펼쳐, 예, 펼쳐 눌러 주시면 돼요. 박쥐의 네. 코 부분이에요. 아, 얘가 예, 코 예, 부분입니까? 예, 박쥐의 코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박쥐 코가 이렇게 생겼습니까? 아, 예. 그러니까 박쥐마다 아, 다르지만은 이게 네. 뭐 관박쥐 종류라거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앞에 부분에. 그다음에 얘가 뭐냐면은 얘가 귀예요. 아, 귀, 얘가 귀입니까? 귀일 때 요걸 이렇게 펼쳐 주시면 귀처럼 이렇게 더 나오죠. 그러면 네. 눈은 눈은 어디에 있어요? 눈은. 아, 눈은 귀 뭐 이 부분쯤 되겠죠, 눈은. 그렇겠죠. 눈. 이 부분. 나중에 이제 뭐 스티커를 아, 붙인다고. 귀도 이렇게 요 있는 부분을 좀 세워요. 네. 이렇게 세워 주시면 돼요. 아. 네. 이 부분이 너무 평평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액션이니까 좀 비스듬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만큼만 접어주세요. 가능한 한 이쪽까지 침범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네. 여기 이 부분까지는 침범하지 마시고 뭐 한 이 정도쯤도 상관없고 이 정도 상관없는데 전 이 정도쯤 접을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시면 마치 박쥐가 날개짓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 자, 예, 다 완성됐어요. 그럼 과연 이것이 날개에서 살 근데 이게 30cm를 해서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오 움직이는데요? 어, 예. 위에는 여기 아까 접었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 있죠? 입을 이렇게 세우고 바싹 엄지와 검지를 잡았고 아주 바싹 잡아주세요. 바싹. 아 이렇게 오물오물. 네. 바싹 잡은 다음에 힘을 주시면은 이렇게 펼쳐 할 겁니다. 오. 이게 지금 종이마다 좀 특성이 달라서 잘 되는 볼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저 눈붙일래요. 아, 눈붙이래요. 눈붙이래요. 저도 쳐드리실래요. 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세워놓고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깊숙이 잡고 바싹 잡은 다음에 오, 제가 좀 움직임이 이렇게 해야지. 괜찮죠? 네. 예, 재밌어요? 오, 움직이니까 그, 재밌죠, 당연히. 예.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날개 움직이다 보면 날개짓하는 박쥐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 비행선 같기도 하고요. 멋진데요. 자, 괜찮죠? 움직여서 재밌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 박쥐 접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